오장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예, 어떤 종목들 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실적 테마에서 제일 1등 그리고 업종 상위에서 1등이 조선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상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한 말씀드렸던 업종이 또 조선인데, 그런데 이 조선이 단기적으로 2주 주봉 두 개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상승 패턴을 만들어 놓은 주도주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목표가를 도달해서 1차 목표가 21만 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 역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4개가 나온 후에 오늘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전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내일부터 어떤 자리냐? 골드 코러스가 만들어지고 되고 있고, 그리고 21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신고가의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는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성공했고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요. 자, 2차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전 이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종목들 증권주 두 개 이야기 드렸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움직였던 패턴을 보게 되면 증권 업종에서는 최고의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키움 증권입니다. 키움 증권을 숫자를 먼저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 오시게 되면요. 왼쪽 하단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게 되면 어렵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차트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매매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2024년 5,600억입니다. 특히나 그 전에 2022년에 6,500억에 2023년들에 5,600억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요. 1조가 나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 제가 영업 이익률을 보게 되면 63%입니다. 특히나 2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72%까지 나왔습니다. 파는 적초 말 그대로 이 해외 증권 우리가 사학 개미를 통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이렇게 많이 수익을 얻고 있느냐 있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현재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는 하반기에 이 밸류뿐만 아니라 가치주 쪽에 이 어닝을 보는 종목들 한에서는 자 보험 은행 생명 그리고 증권 쪽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3,123억,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키움증권 두 번째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소개했지만 이제는 눌림목 자리가 왔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중공업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은 다른 중공업, 다른 조선 3사와 대비해서 조금 약세 모습을 좀 요즘 보이고 있죠. 연일 21선 이 저항받는 자리에서 오늘 장중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가 오늘 오후장 되면서 약간의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21선 지금 7개 캔들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루만 나오면 됩니다. 하루만 뚫어주게 되면 골드 코러스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조선은 다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만 안 올라간다? 말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9조원의 카타르 LNG 운반소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 종목은 제가 직접 내일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라이브 방송에서 실제로 삼성중공업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언어 전략, 어떤 매매 전략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 급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분의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전략 도움드리고 있고요.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